답이 이만큼 남았는데 남은 밥을 뭐 할까요? 뭘 할까? 거의 누룽지를 만들어요. 왜냐면 우리 딸이 누룽지를 워낙 좋아해서 따님이 누룽지가 잘 늘 있어야 먹거든요. 돼서. 하루에 한 번은 누룽지를 먹어서 맛있죠. 늘 말려놔요. 예. 만들어 놨다가 바짝 말려놓으면 상하지도 않으니까 늘 누룽지를 만들어요. 진짜 와이프 편하겠다, 그죠? 몰라요. 뭐 생수 안 넣으면 되죠, 뭐. 그래서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물을 넣었어요. 적죠. 그냥 남은 밥에 물을 넣었어요. 얇게 할수록 맛있게 잘 돼요. 아니 근데 나 누룽지만 하다가 냄비에 좀 타던데. 중약불에, 아 중약불에. 이거 까먹으면 돼요, 이거 까먹으면 돼요. 지금 애기가 딸이잖아. 네. 야, 사이 진짜 힘들겠다. 아, 그죠? 이게 다 익으면 떨어져요, 이렇게 흔들면. 얘는 지금 익었네. 그럼 한번 뒤집어줘, 이렇게. 설탕 뿌려 먹으면 하나가 죽으면 몰라요. 진짜 맛있어. 물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뿌려 먹으면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아우 맛있겠다. 세상에. 밥이 밥통에서 밤새기 하지 말고 자기 전에 저거 빨리 해가지고 넣고 말려놓으면 말려놓고. 더 맛있어요. 네. 뭐 하는 거야? 곱창김. 아, 곱창김. 곱창김 하나 있으면 식구가 다 살쪄요. 그치, 밥도둑이지, 곱창김. 김을 계속 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.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. 입맛 없을 때. 이거를 집에서 구워보면 인기짱인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. 아, 이거 또 완판 되겠네, 곱창김 또 완판 되겠네. 들기름. 아, 저 들기름 맛있어요, 김 구울 때. 이렇게 놓고. 이 붓도 있는데 있으면 복잡해.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.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야. 달랐죠? 아니, 붓으로 하면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. 붓, 맞아요. 네. 붓. 냄새 나고 나중에 쩐내 나고. 저기 일회용 장갑으로 하면 좋겠다. 아, 한 손으로는 소금을 한 꼬집 집어서. 근데 저렇게 해서 다섯 장씩 구우면 이틀 안에 다 소비되거든요. 그렇지. 계속 바삭바삭한 거. 와, 근데 저렇게 부쳐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. 훨씬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훨씬. 이러면 끝. 이제 구우면 돼. 쉽죠? 정성이다. 와. 행복한 집의 냄새 아니야? 행복한 집.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집이에요. 저렇게 김 냄새가 나는. 기름 요거 자글자글 끓는 거 이런 거. 아, 맛있겠다. 튀겨져요. 다섯 장씩만 하세요. 10장 넘어가면 힘들어요. 1배요. 맞아. 다섯 장. 그냥 류수영 씨가 만든 거 사고 싶다. 그죠? 네. 저는 살 거야. 아, 지금 파세요. 밀키트를.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? 아니, 이 소리가 너무 좋아. 아우, 맛있겠다. 누룽지에 맛있고, 뭐, 곱창김은 뭐. 아우, 맛있겠다. 아우. 얼굴이 행복이 막 보인다. 밥. 와, 진짜 밥도둑이다. 이렇게 해서 숨 잘 먹어야 돼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숨 잘 먹어야 돼. 아우,